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족에게 호소한 50대 여성이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여성의 과거 연인과 그 지인이 계획적으로 공모한 범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자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고창의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경찰은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18일 집으로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여성의 과거 연인이었던 박모 씨의 친구로 유족들은 숨진 여성이 만류했는데도 박 씨가 데려와 함께 술자리를 했다며 당시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잔하게 맞춰주나 한잔해보게. 안무. 우리 친구 그 옆에 사는 게 같이 가자 한잔해야 해야겠다. 어디 사는다고? 괜찮다고 우리 친구 그 옆에 사는 게. 셋이 술을 마시던 중 옛 연인 박 씨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둘이 남아있던 자리에서 여성은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숨지기 전 유족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여성은 유족에게 심한 수치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친구 사이인 남성 둘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며 경찰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이런 건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 예, 거기에 제 의견에도 동의를 했고 하여튼 나는 너만 믿는다. 그날 오후 돌아가신 20일 오후 5시 전까지도 그런 말씀을 의연하게 하셨어요. 여성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도 채취했는데 피해자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10시쯤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옛 연인이었던 박 씨는 취재진에게 자리를 떠난 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밝혔고 김 씨는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늘 고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가운데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